안녕하세요, 덴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 대표입니다. 오늘 좀 아픈 얘기를 하려고 하죠? 아픈 손가락. 요거. 제품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까여 있을까요? 일단 뜯어보고 얘기를 하죠. 아니, 뜯으면 안 되지 않아? 팔 수가 없는 건데. 뭔지는 보여는 드려야지. 아니, 나는 이거 안 보여주려고 되게 더 가슴 아픈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죠, 홍 대표. 혼자 신났어. 알린 돈이 얼만데. 저는 이게 시중에서 못 파는 거여서 꺼내서 보여주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차피 뭐 샘플이니까. 요 제품이에요. 야생 블루베리 잼. 네, 야생 블루베리 잼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촬영할 때 홍 대표가 저한테 하나를 줬어요. 그냥 준 이유가 또 있죠. 왜냐면 그냥 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 냉정하게 말하면 저한테 버린 거죠. 그치. 그래서 오늘도 저한테 버리러 가져왔더라고요. 왜 멀쩡한 제품을 버리느냐. 그쵸. 왜 버린 거죠? 수입 통관을 못했죠? 오늘 그래가지고 지금 촬영하러 와서 총 4개 저한테 4개나 버리더라고요. 제가 버림을 받으면서 쓰레기통이 되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기는 처음이에요. 고맙다고. 맛있었다고. 왜냐면 이거 지난번에 준 거를 제가 먹어봤는데 사람 입맛 따라 다르지만 저는 포도를 되게 좋아하고 베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맛있던데? 진짜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요. 맛있어. 그러니까 이게 미오잼 중에서 이제 와일드 블루베리인데 보시는 분들 약 올리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거를 한국에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는 거죠? 수입 통관을 못했으니까.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미우쯤인데 왜 이거면 안 됐죠? 베리류 같은 경우는 딸기도 그렇고 블루베리도 그렇고 라즈베리도 그렇고요. 방사능 검사를 해요. 모든 이제 식품들에서. 근데 그 베리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방사선 물질에 좀 더 예민한 이제 식물들이다 보니까 방사능 농도를 측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세슘 기준치를 통과를 못했어요. 세슘 기준치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아, 10미크론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몇이 나왔죠? 12가 나왔습니다. 유럽의 세슘 기준치가 몇이라고요? 100이요. 이 영상을 만들자고 한 게 이렇게 너무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의 취지는 약간 우리나라가 저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일본의 방사능 유출 물고기 그쵸. 걱정 안 해도 된다. 그쵸. 나라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2미크론이 벗어나는 것도 수입을 못하게 돼서. 2미크론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제 기준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요. 식약처 분들 일하시는 거 보면은 수입자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 짜증나거든요. 엄청. 이 사람들 일도 되게 천천히 하고 정밀검사 비용도 되게 크고 문제 생기면은 별의별 트집을 다 잡아가지고 계속 빠꾸시키고 빠꾸시키고 해요. 근데 그 와중에 기다린 동안 창고비는 계속 발생을 하고 통관을 못하면 전량 폐기 이렇게 되거든요. 수입자 입장에서는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수입해서 먹는 것들은 정말 믿고 먹을 수 있구나. 어느 정도는 진짜 한 저는 99% 가까이 믿고 먹을 수 있다고 봐요. 종종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거예요. 정밀 검사를 한번 하고 나면은 2년 동안은 특별히 랜덤 검사에 걸리지 않는 한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정말 나쁜 맘을 먹고 딴짓을 하는 사람들.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이렇게 성분 바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들여올 때는 정말 자기들이 검사해서 문제 안 되게 해서 들여오고 뭐 나중에는 뭐 문제 있는 걸로 하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뭐 문제가 된 걸 수도 있고 현지 법이랑 우리나라 법이랑 달라서 지금 우리 이것처럼 기준치가 서로 다르면은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이제 이런 수입 식품 같은 경우는 믿고 먹어도 됩니다. 아치 같은 분들이 순한 양 같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제대로 된 거로 하고 그 중간에 뭔가 바꿔치기를 하면은 사실 뭐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닌 이상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랜덤 검사를 해요. 리스트 쭉 보고 컴퓨터가 띡띡띡띡 정하면은 그냥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방사능 물질을 원자로 해서 뿜었다. 물고기를 잡은 거를 수입을 했다. 내보냈다?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특히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나 그쵸. 이게 태평양으로 해가지고 남미로 해서 온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오는 수산물들도 다 그때부터는 전량 검사를 하겠죠. 하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를 믿을 수 있다. 네. 라는 그러니까 증거를 이걸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무슨 기준치가 10분의 1이야. 일본에서 이제 동일본 대지진 사태,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기준치를 굉장히 엄격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원전 사태가 터지기 전이었으면 수입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문제 없죠. 아주 매우 엄청난
차이로 되는 거네. 그냥 그쵸. 당연히 그냥 통과되는 거네. 그러니까 세슘이라는 게 0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방사선 물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배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식품에도 다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 양이 굉장히 미미해요. 하지만 수입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무조건 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이거 얼마나 수입하셨어요? 몇 병 수입하셨어요? 한 600병 가져왔는데. 그럼 그 600병을 그냥 다 폐기. 폐기해야 되는 거야? 네. 비싸요. 이게 내가 밖에서 폐기하는 것도 비싸지만 그 보세 창고에서 폐기하는 건 더 비싸더라고요. 왜 나한테 좀 더 많이 버려요? 아, 이거는 좀 깝시다. 600병 폐기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얼마 안 들어요. 돈 빼. 근데 이거 수입하느라고 든 돈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검사비에, 창고비에 뭐 이거 처음 넘게 손해 받겠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쵸. 여러분 이래서 수입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제품 하나만 놓고 비싸다 싸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비용이 다 감안돼야 되는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리스크가 있어요. 수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아, 근데 이거는 있어요. 진짜로 예상도 못한 리스크였겠다. 아, 상상도 못했죠. 그냥 블루베리일 뿐인데 우리 블루베리 다 먹는데. 먹는데. 블루베리도 수확한 농장과 수확한 기간에 따라서 세슘 환경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운이 좋으면 꽤 쓰고 운이 나쁘면 4, 50, 100 넘게 원래 나오는 거는 네. 뭐 그게 아무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테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 2 마이크론 정도 차이는 그때 검사한 게 아니라 다른 계절에 나온 거였으면 달랐을 수도 있죠. 그럼 뭐 9 마이크론 뭐 10 마이크론 이랬으면 지금 수입해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하기가 싫어졌죠. 그 미친 짓을 또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걸려요 검사 받으면? 짧으면은 3주. 근데 이거는 방사선 검사해야 돼서 거의 6주 걸렸어요. 아, 그럼 그거를 그 6주 동안 계속 창고비를 내는 거야. 아, 창고비도 내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약간 조마조마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한 번 통과를 안 했으니까. 그쵸. 그렇게 하고도 통과를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 아파트 청약 기다리는 로또는 나 로또는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왠지 될 것 같거든. 로또는 되면 우와! 하지만 안 되면 이런 말 정도 되잖아. 근데 이거는 거기다가 수입하는데 돈도 이미 들었으니까 이걸 뭐 미오잼 프랑스 거기에다가 야 이렇게 벌었으니까 나 너한테 돈 못 줘 이럴 수도 없잖아요. 이미 그쵸. 들여왔으니까 걔들이 왜 너는 왜 그래? 라고 그랬어요? 너는 왜 그래?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지났을 때 이제는 웃을 수 있고 약간 지금 웃는 건 약간 허무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약간 일본 해산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우리나라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식약처. 네. 식약처 공무원분들 아 일은 진짜 열심히 하세요. 아 근데 진짜 제가 당해보니까 야 진짜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하지 못해요. 요거는 이제 테스트 받아봐야 돼. 요거는 아마 안 될 수도 있어. 샘플이라 먼저 받았던 거라.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통과했을 수도 있어. 통과했을 수도 있어. 진짜 더 오프다. 그러니까 더 오픈 거야. 이걸 내가 갖다 줘도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걸로 검사해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이건 나 웃고 있는 거 그냥 내보내고 싶다. 제일 비싸 단가도 이게 와일드 야생 블루베리잖아요. 이 제일 비싸. 여러분은 지금 진짜로 화나고 짜증난 홍대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자영업이 이렇게 어렵다. 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다. 엄청 많다. 그리고 일본에서 물 방사하면 세슘 기준치 더 높을지도 몰라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고 물고기는 드셔도 된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그쵸. 물론 이렇게 일부 양아치 같은 업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보통 그렇게 양아치처럼 하는 사람들의 제품은 다이렉트로 이제 마트 통해서 한국 소비자한테 오지 않아요. 다들 이제 무슨 공장 양띠기로 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본 그 물고기 방류하는 순간 우리나라 2년 유예 이런 거 없습니다. 전량 검사 들어갑니다. 그걸 아는 리스크들은 수입업자들은 아마 어지간히 간 큰 사람 아니면 수입을 일단 일본산 해산물을 안 할 거고 해도, 이런 리스크가 있잖아. 그쵸. 해도 본인들이 먼저 검사를 해보겠지. 해볼 거예요. 왜냐면 리스크가 지금 말도 안 되잖아. 지금 이거 하나로 1,000만 원 넘게 날린 거예요. 물고기는 날리면은 배한척으로 날리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어지간한 리스크를 테이킹을 안 할 것 같아서 여러분 믿고 드셔도 됩니다. 요것도 통과를 못했어요.